코스트코로 사셔도 되거든요? 그 코스트코 온라인도 있잖아요. 아 근데 뭐 거기는 별로 물건이 없지 않니? 아니요 거기가 더 많아요. 야매주부에서는 그동안 코스트코 상품 추천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코스트코가 없어서 사고 싶어도 그림의 떡이다 라고 댓글에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난 식품도 사야 되고 나 너랑 화장품 사러 가려고 그랬지. 근처에 코스트코가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몰을 활용하시면 굳이 먼 곳까지 가지 않으셔도 집 앞까지 배달되는 코스트코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온라인몰 써있죠? 거기네. 그럼 여기 상품 바로 나와요. 식품 먼저 볼까요? 식품 있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식품을 보시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거의 많은 상품들은 이곳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코스트코 매장에 없는 상품들도 온라인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적인 밴더들이 코스트코에 입점하려면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관문이 온라인몰이거든요. 이곳에서 판매가 성공적이면 전 세계 매장에도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 오프라인에 없는 거 온라인에 훨씬 많아요. 그래? 여기 있네. 어? 이제 정말 많이 쓰는 쌈지막한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퍼백인데요. 젊은 친구들은 지퍼백이 이케아 지퍼백이 싸고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용도와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리성도 좀 다르고요. 코스트코의 지퍼백은 바닥면이 넓게 되어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가는 장점과 입구면에는 지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여닫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케아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으로 꼬집어서 잠그는 이걸 뭐라고 하죠? 특별한 이름이 없다면 꼬집 어떨까요? 꼬집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얄팍한 바닥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은 저렴합니다. 가격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케아는 장당 60원에서 70원이고요 코스트코는 한 장당 118원입니다 뭐하고 계세요? 캡처하셔야죠. 가격면에서도 총 개수를 따져보면 이케아 제품이 싸긴 해도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특대용은 비 올 때 모자로도 쓰세요. 나이 딱 좀 하세요. 넌 누구야? 다음은 스테인리스 트레이인데요. 이건 매일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총 6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9,990원, 5만원이죠? 뚜껑은 또 다른 트레이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물을 잠깐 뺄 때도 사용하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더 차고 신선하게 보관되는 상품입니다. 후뚜루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 캡처하시죠? 야매주부 주방 수도꼭지 얼마 전에 갈았습니다. 주방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이런 걸 바꿀 때는 철물점 아저씨를 불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집에서 빈둥빈둥 TV 보는 아저씨 불러서 이빨로 빼라고 하면 금방 빠집니다. 여보 이빨 좀 빌려줘. 알겠습니다. 다 했어. 이 제품은 제가 늘 여러분께 구매하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주방에 이거 하나는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품이지만 꼭 주방 근처에는 있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거 뻘건 거. 이건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한번 분사 잘못하면 주방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그냥 누르면 바로 분사가 됩니다. 두 개니까 하나는 주방에, 하나는 자동차에, 아니면 엄마 집에 하나. 이번 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캡처하세요. 야매주부.
샐러드 만드는 것도 귀찮다. 이거 사시면 맛도 영양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카무트는 아니지만 찹쌀보리와 율무가 주가 되어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곡물 샐러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채소 위주의 샐러드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밥을 위주로 먹던 한국인에게는 매우 좋은 식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샐러드는 우리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집 개놈새끼도 밖에 외출하면 샐러드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런 걸 전문용어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라고 하죠. 풀을 뜯어먹다 못해 풀에 온몸을 던집니다. 밀키야, 공원 아저씨들한테 혼나. 네가 풀 다 죽이면 어떡해. 지금 샐러드 만드는 중이거든요. 왜 저러는 걸까요? 내 몸에서 풀 냄새난다. 야매주부 바지락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지락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지락 칼국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머니 맞습니다. 바지락 하면 봉골레죠. 우리 집 봉골레 만드는 법 보여드릴까요? 봉골레야말로 세상 단순한 파스타인데 우리 집 딱 한 가지 다릅니다. 코스코에서 사온 바지락 모두 다 넣습니다. 봉골레에는 바지락이 왕창 들어가야 제맛이죠. 바지락 칼국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 봉골레 파스타입니다. 캡처 준비하세요. 야매주부. 요즘 그릭 요거트가 갑자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커스코에도 자주 이 요거트가 품절이 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그릭 요거트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해서 따라해봤습니다. 복숭아 속에 있는 씨를 빼서 요거트로 채웁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넣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뭔 짓이야. 따라해보긴 했지만 이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우적우적 막 비벼서. 그릭 요거트는 암 예방과 고혈압에 좋다고 하고요. 단백질과 칼슘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일반 플레인 요거트보다는 수분이 덜하고요. 당분이 하나도 없어서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빵 발라 먹는 잼이나 시럽을 살짝 첨가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달걀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달걀. 달걀 하면 좀 없어 보이죠? 왜냐면 한국말에 달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계란이 우리한테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달걀이라고 써 있으니까 달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걀. 우리 보면 달걀이 실질적으로 0823이라고 집회 있죠. 네네. 그건 산날 월 날이에요. 월하고 날짜. 8월 23일. 그다음에 예, MCFDS는 보건 생산자 고유 번호고 뒤에 보면 환경 사육 환경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따로 별도로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사육 환경 번호 1, 2번 쭉 쳐보면 어떤 환경이라는 게 나와요. Spend too much time by myself. So many things that I still don't know. 채소 고르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배추나 얼갈이를 고를 때 우리는 주로 위를 보게 되는데 이곳을 봐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얼갈이 배추는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는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짜잔. 우리 다 이렇게 보잖아요. 얼갈이 배추. 이파리 시들지 않았구나. 응? 아, 이거 싱싱하네. 요렇게 보는데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서 여기 이렇게 하얀 거 있죠. 이렇게 하얀데 이런 게 진짜 싱싱한 얼갈입니다. 요렇게 색깔 변한 거 요거는 이제 물르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뒤집어 보시는 겁니다. 얼갈이 보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리울 땐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야매주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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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